반응 좋네요. 네. 두 곡만 하게 부르는데 네, 제가 오늘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사실은 이렇게 매번 야외에서 무대를 할 때면 가장 걱정한 게 날씨잖아요. 오늘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맑고 그리고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게 너무나 같이 여러분들과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씨가 아닐까 싶어서 참 이것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오늘은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정말 완벽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제가 짤막하게 이 자리에 이래서 조금 홍보를 한다면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방금 저기 옆에 있는 세종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제가 내일부터 열리는 그 엑스칼리버라는 뮤지컬에 리허설을 하다가 왔습니다. 또 어떻게 보면 다행히 너무 가까워서 연습을 하다가 또 바로 올 수 있게 된 것도 참 이것도 참 좋은 우연의 위치가 아닐까 싶었는데 그래서 준비했다는 게 참 맞을까 싶은데 뮤지컬 곡을 한 곡 엑스칼리버의 곡을 부르고 싶지만 이 곡은 일단 무대에서 제대로 된 무대에서 공개를 하고 나서 그 후에 뭐 또 이런 좋은 자리가 있다면 부를 예정이고요. 오늘 부를 예정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뮤지컬 곡 한 곡을 준비해왔습니다. 이 곡을 끝으로 인사드릴 건데 나도 아쉬워.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아쉬움을 기도하는 마지막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노래는 뮤지컬 드라큘라의 넘버입니다. 그러면 이 곡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Loving you keeps me.